전공 B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문제도 반복 기출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요법에 필요한 위절제 환자에 대한 내용인데, 예, 지금 과량의 음식이나 액체 섭취로 위장 내장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지요. 이걸 뭐라고 했었다? 이미 기출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덤핑 증후군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근데 이제 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영양 불량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유액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철분의 흡수가 줄어서 조혈 자궁이 감소했었다. 자, 철분은 위산, 유액하고 흡수율이 좀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내적 인자 분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니은의 비타민도 흡수가 감소했는데, 이 비타민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바로 내적 인자와 관련을 갖고 있는 비타민 B12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것이죠. 예. 자, 덤핑하고 비타민 B12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노년기가 되면은 이런 이벽세포가 노화됨에 따라서 내적 인자 합성력이 저하되니까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 정도 내용들은 좀 많이들 보셔서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중년기 부부가 나와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어보래요. 보니까 막내까지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떠나니 가슴에 구멍이 난것 같아요. 자녀 독립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 너무 쉽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많이 하는 내용이죠. 모국 때도 많이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융이 남녀 모두 이전 시기까지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격적인 측면을 더 표현을 했다. 예, 중년기 이후에 남성은 여성성을, 여성은 남성성을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남성은 자신 속의 여성적인 측면을 표출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 용어로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 저희가 교재에다가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수업하면서 이게 뭐예요라고 이제 얘기는 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일단 빈둥지 증후군 교재 속에서 보신 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해가지고 제가 말로만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어서 또두 개가 헷갈리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많이들 적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3번입니다. 이번에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적용한 교사에서 지도안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여주고 있죠.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바뀌면서 내용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수 있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주면서 들어갈 개념을 적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공부를 굳이 안 했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아실 수 있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자체가 가족에서 출제가 몇번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니은의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 맞춰가지고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뭘까요? 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첫 번째 나와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이제 문제를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문제 행동을 제작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게두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 전략을 구상한 다음에 이런 각각의 전략으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개인과 가족, 사회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고려를 해보는 내용들이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의 실천 방법을 토의하여 실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여 배운 점을 성장 일기로 작성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흐름으로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실천적 문제중심 교육과정이 흐름 잡는 문제들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뒤죽박죽 해놓고서는 순서를 바로잡게 이제 문제를 냈네요. 그 다음에 나의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질문 유형을 쓰고 이 질문 유형이 중요한 이유를 학습자의 행동 측면에서 서술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세 가지 행동 체계와 관련을 하여 세 가지 질문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반복 기출이 여러 차례 됐던 내용들이죠. 기술적 질문, 개념적 질문, 비판적 질문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겠고 비판적 질문이 학습자들의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적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 예, 풍어를 이제 읊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교재 한번 보실게요. 일단 교육과정에서 회복탄력서 나왔던 내용 본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5단계를 이제 저희가 이런 근거 하에서 아까 구분했었던 것이고요. 세 가지 이제 질문들 나와 있는데 이제 해방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비판적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학습자의 측면에서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끼어있는 행동을 하며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측면에서 있어서 이런 비판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와 같이 대답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지금 평가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필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필평가 하고 있는데 선택형과 서답형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서답형. 서답형에는 서술형과 기억이 있다라고 좀 했어요. 근데 서답형 사실 유형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유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억은 지필평가로 실시하기에는 시험시간이 부족해서 수행평가로 실시하기도 해요. 라는 단서를 봤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뭔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논술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해 수행평가에서 실습평가는 이제 영유한 채점 기준과 채점 과정이 중요한데 어떤 평정에 오류가 있었냐 하면 영양간식 레시피 수행평가 점수가 높으면 영양 코디북 만들기 수행평가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류는 무슨 오류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수행평가가 이렇게 4월 두 번째 주에 실시가 됐고요. 이어서 바로 의복 코디북 만들기가 5월 첫째 주에 있네요. 매우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라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근접상의 오류라고 보시고 가시면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접상의 오류. 그 다음에 자 집중 경향의 오류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 경향의 오류가 뭔지를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제 채점자가 자꾸 아주 높은 점수도 안 주고 낮은 점수도 안 주고 중간 점수를 자꾸 주더라. 이런 경우에 집중 경향이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술해 주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디귿의 의미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을 잘 수정해서 학기 말까지 교육과정, 교수점 학습, 평가, 리얼의 모든 과정에서 정합성을 이루도록 실천해 보아요.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되냐 하면 교육과정의 부문 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합성을 이루도록 실천해 보아요 하면서 이게 이제 기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교육과정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순서대로 보실게요. 제 논술형이었으며, 논술형이 뭔지 또 써보라 그랬는데, 이 서술형과 달리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이다 그랬죠. 논술형 평가 자체가 출제가 최근에 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아까 이제 시간적인 근접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였기 때문에 근접이 오류라고 대답을 이제 하시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집중 경향의 오류 중간 점수를 다 주는 이제 내용이었었던 거 저희 이제 가정과 교육론 2판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교재에는 실지 않았고요. 가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넣어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근접의 오차, 이제 문제는 오류라고 물어봤으니까 오류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아까 집중 경향의 오차, 다 보통이라고 평정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후감 효과, 용모가 단장하면 공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랑 조금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될게 논리적 오차. 모범생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는 그런 거는 후감 효과인데, 논리적 오차는 유사해 보이지만 어떤 게 차이라고요? 두 가지 특성 간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 오차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명랑하면 사교적일 것이다. 뭐 공부를 잘하면 정직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건 건 논리적 오차고, 휴강 효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런 학생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오차는 특성이 중심이 되고요. 후한 효과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관용의 오차. 자꾸 좋게만 주는 거예요, 점수를. 그냥 좋게만. 반대로 나쁘게만 주는 건 인색의 오차라고 했던 것이죠. 또 제비의 오차. 내가 없는 특성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상대가 갖고 있으면 그닥 이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예, 자신의 기준, 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혹은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갖고 있어도 가서 평가하는 걸 대비 오차라고 했다. 그다음에 이월 효과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 드리면 굉장히 이거하고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문제 일부러 안 만들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조금 애매합니다. 그 일반 교육학에서도 이열 효과를 평정 오차다 넣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앞으로도 요거는 제가 빼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올해 문제는 근접의 오차라고 이제 문제를 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이번에는 간의 9가지 교수와 활동 순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객관식 시절에 출제가 됐던 이제 간의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일단 항상 켈러의 ARCS, 단골 메뉴죠. 자, 이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실생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아예 단서를 줬어요. 이미 이거는 관련성이다라고 주면서 관련성 중에서도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줬네요. 반갑죠. 우리 보통 상위 범주를 물어보는지 하위 범주를 물어보는지 몰라서 맨날 헤매서 이두개다 적자 이렇게 알려드렸던 내용들인데, 상위 범주는 이미 준 상태에서 하위 범주만 물어보고 있고요. 너희가 이걸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이거를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목적 지향성이라고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가지 이 절차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쭉 보시면서 성취행동 유도와 성취행동의 평가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아까 요거 보여드린다고 휙 지나갔다, 그죠? 아까 앞서 문제에서 교육과정, 교수점 학습, 평가, 그다음 블랭크를 기록에 걸어놨었는데, 예, 기록에 블랭크를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드린다고 하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제가. 예. 고등학교 기술점 과정, 교육과정 중에 평가 항목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절차가 정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기록이에요. 이 본문을 좀 한번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은 훅 넘어가기 좋아서 좀 보고 가야 될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아까 ARCS에서 목적 지향성이다라고 제가 했던 거 금방 보셨을 거고요. 절차 부분에서 아까 자, 9단계가 쭉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이제 유발과 성취 수준의 평가 단계 사이에 비어 있는 블랭크가 있었었는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블랭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블랭크가 어디에 걸려져 있었냐면은 9단계에서 파지와 그다음에 전이에다가 블랭크를 걸어 놨었죠. 전이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전이의 개념까지 물어봤었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전이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통주인데 전통주 중에서도 소주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이 소주죠. 전통주 중에서도 소주를 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이 소주는 무슨 술로 유명하냐면은 증류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번에 생략된 단계는 증류일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건데, 증류의 원리를 적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쌀과 같은 곡류를 이용해서 기역을 발효제로 첨가해가지고는 이제 발효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첨가되는 이 발효제가 뭘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누룩입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누룩을 어디서 취급했었냐 하면, 식혜, 우리 가자미 식혜 같은 아이 식혜 할 때, 누룩을 넣고 식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누룩에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누룩, 니은번에 누룩이 있죠? 누룩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아주 단서를 주고 문제를 만들어 드렸던 상황이었었어요. 누룩 자체가 이렇게 그 전분, 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누룩을 만들게 되는데,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황국균, 백국균과 같은 이제 곰팡이들이 여러 종,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곰팡이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젖산균과 같은 세균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번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효모까지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세균, 효모까지 번식을 하는데, 이세 가지가 하는 역할을 이제 각각 서술하는 문제로서 대체할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똑같이 누룩이 들어가서 가자면 식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국균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들은 일단 전분은 당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기출 문제에서는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얘기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젖산균의 경우는 당을 산으로 만들어 주게 되며 누룩 안에 있는 효모의 경우는 아까 황국균이 곰팡이가 전분을 당으로 일단 분해를 해줬잖아요. 그 당을 갖고 다시 알코올로 만들 수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세 가지로 서술을 해주시고 이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제는 누룩이다. 곰팡이, 세균, 효모가 들어있어서 각각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식성알의 경우는 많은 답안을 적어주시면 유리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적어주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주는 증류주라 그랬는데 이 증류의 원리를 적으라 했다 보니 좀 어렵네요. 자, 알코올의 끓는 점하고 물의 끓는 점이 차이가 있죠. 알코올은 80도씨에서 끓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지금 끓일 때이 이제 술을 끓일 때몇 도에서 끓이는 내용들이 나오냐면 80과 100도의 사이에서 끓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증류될 때 누구만 증류가 될까요? 물은 100도가 넘어야지만 증류가 되는데, 지금 100도가 넘지 않으면서 80도를 넘기는 온도로 끓였기 때문에, 자, 알코올만 증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만 기화를 해가지고 쭉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코올 기체를 다시 냉각하게 되면은, 이제 응결하게 되면서 알코올, 술이 모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하자면,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열을 했을 때 일단 알코올은 80도에
80도에서 기화한다. 끓는점이 80도니까 80도씨 이상에서 기화를 하며, 물은 100도씨가 끓는점이니까 100도씨 이상에서 기화를 한다. 따라서 포커스는 이거죠. 80에서 100도씨 사이, 예, 80 이상 100도 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물은 기화를 못하고 알코올만 기화를 한다. 그래서 알코올만 쭉 기화돼 가지고 액체로 모이면 다시 이것을 냉각시키죠.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순도가 높은 알코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중류의 원리를 설명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일단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입을 했는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나 된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실 거면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하면서 이 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자가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라고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자가 점유율의 의미를 쓰되 자가 보유율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눈치가 살짝 있으면 몰라도 사실은 쓸수 있습니다. 자가 보유는 뭐예요? 내가 집을 구매했다 이거죠? 자, 집을 보유한 거를 자가 보유율이라고 한다면 자가 점유율은 집을 구매해서 내가 거주까지 하는 거, 거주까지 하는 거를 자가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그냥 단순히 구매까지만 한 거. 그다음에 자가 점유율은 내가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 이 지역은 이 직접 구매하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서술해 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벽식 구조가 나왔는데, 이거 설명 안 해드렸어요. 수업 안 해드렸습니다.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있거든요. 이거 참, 그래, 말이라도 해드릴 걸 그랬는데 좀 안타깝긴 했는데, 벽식 할때 기억나시죠? 벽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 그래가지고, 건물 전체의 하중을 이 벽으로 받는 건축 양식이 있었었는데, 기둥식은 뭐냐면은, 하중을 기둥이 받아주는 거예요, 기둥이. 그러면 이런 기둥을 쓰는 기둥식 구조에서는 벽은 다 비내력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동은 기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벽을 막 부셔도 상관이 없어요. 벽을 부셔도 아무런 이 건물의 안전에는 위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니은의 정의를 쓰세요 했을 때 벽식 구조. 이제 벽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의 특징을 적되 기둥식 구조와 비교를 해서 적어야 되는데 특히 공간 개조의 관점에서 작성하라고 아주 조금 눈치 있으면 좀 적을 수 있게 막 적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둥식은 공간 개조가 아주 수월하지만 다 내력벽이기 때문에 수월하지만 벽식의 경우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개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갖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을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이제 2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연소득으로 보니까 이 집을 사려면 8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저축에 의존한다면은 8년이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은 네집 마련의 소요 기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면서 대출을 지금 유도하고 있네요. 그 와중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집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대출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구매할 집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서 그걸 갖고 대출을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집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 이게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이제 단어가 뭐가 되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 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눈치 채셨을 것 같고 우리 집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 해서 그 집을 담보로 인정해 주는 비율인데 많이 못 적으셨을 것 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답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좀 생소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자가 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결국 거기서 살고 있는 비율이라서 자가 보유율이 단순히 주택
보유, 소유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벽교 설명할 때 하중을 받는 게 벽체와 바닥판이다 라고 하는 설명. 그리고 기둥식 구조는 이제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기 때문에 공간의 개조가 매우 용이한데, 벽식의 경우는 내력벽의 경우 철거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을 개조하기가 어렵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서술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상화를 좀 난이도 있게 낼 때 보면 좀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상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사실은 반복 기출이에요. 그죠? 반복 기출인데, 살짝 뭘 꼈냐 하면은, 3D 가상 차기 시스템을 좀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냈거든요. 자, 일단, 갑원에서 앞길을 지금 제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앞길에서 기역에 들어갈 신체 치수가 어딜까요? 앞판이잖아요. 그죠? 앞판의 반쪽, 뒷판의 반쪽이니까, 우리 가슴 둘레에 2분의 1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본에 들어갈 말은, 가슴둘레가 됩니다. 이 정도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다 쉽게 기역에 해당하는 인체 측정 항목 적는 거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가상 차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 아바타와 같은 이런 이제 3D 만들어 놓고서 내가 지금 만든 패턴을 입혀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용해서 기성복을 생산할 때 생략에 가능한 생산 공정의 단계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풀게요. 자, 뭘 보시냐면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패턴을 입혀놓으니까 옆선의 길이도 달랐고 앞판이 위로 들리면서 상의 밑단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상의가 들려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라고 쉽게 줘도 되는데 아주 그냥 문제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앞길의 상위 원형 밑단에 추가해야 될 치수의 용어를 쓰고 가의 패턴을 보정하는 방법을 서술하라고 아주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줬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들렸어요? 자, 기출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현재 앞길의 옆선 길이와 뒷길의 옆선 길이가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 바느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느질 하면 어디가 박혀요? 이 다트 분량만큼은 박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분량이다 보니까 앞길의 길이가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들린 거죠. 옷감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었다? 여기에 이 가슴 다트 요 분량만큼, 가슴 다트의 분량만큼, 우리가 앞 처진 분을 두어서, 실제 이게 박혀서 사라지더라도, 앞길과 뒷길의 이 길이가, 요 길이와 이 길이가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보정 내용,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리는 분량이 이러면 앞 처진 분이며, 요 앞처진 분량을 가슴 다트 분량만큼 내려서 만들어준다와 같이 이것도 말로 잘 서술해 주시고 가시면 되는데, 자, 아까 건너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생산 공정에서 생략해도 되는 단계를 쓰라 그랬죠. 자, 원래는 우리가 패턴을 만들게 되면 실제 내가 이거를 광목 같은 걸로 만들어 봐요. 광목으로 막 이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내가 직접 한번 입어보고 입어봤던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앞에가 들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수정을 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 이 과정을요? 가봉한다 그러죠? 가봉. 이렇게 만든 패턴을 실제 광목 같은 걸로 만들어서 착용해보고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고치는 과정. 이 가봉을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3D 가상 차기를 해놓으니까 굳이 이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좋죠? 그래서 생략해도 되는 과정은 가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두 번째 항목 빼고는 이제 재기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9번 문제는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저희 법 개정 자료 이제 최근에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법 개정 자료에 소개시켜 드렸던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엄마가 바쁘죠? 아침에 도우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등교도 도와주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하면서 쭉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기역을 추천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상 연령을 포함해서 수혜 조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혼한 상태인데 양육비를 전 남편이 주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법 개정 특강 때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양육비를 직접 받으려니까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다라는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수혜 조건을 적어보라고 했네요. 자료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희 예.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 지금 대상이 이렇게.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 19세 취약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조손 가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육비를 일방이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이행 종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모 교육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요. 번에 상호 교류 분석 이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류 분석이라고 부모 교육 파트에서 봤던 내용들인데요. 자 지금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또그 기능에 따라 하위 범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서 잠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아 경계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가 파손되거나 경직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형태가 기억과 베타라 그랬는데요. 바로 베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오염이 있죠, 오염. 그래서 기억번에 들어간 말은 오염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호 분석 이론에서 상호 교류 과정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 반복 기출이죠, 지금 보시면. 예, 상보 교류, 교차 교류, 그다음에 이면 교류가 나와 있네요. 이면 교류의 의미까지도 적으라고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예,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오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이면 교류 쓰고 특성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답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게임이 하고 싶니?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라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아 상태를 적어라 라고 나온 게 아니라 기능적 자아 상태를 적으라고 나온 거거든요. 살짝 보시면 자아 상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그 기능에 따라 하위 범주로 다시 나누기도 해 그랬잖아요. 요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능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되면 부모자도 비판적 부모자와 양육적 부모자로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엄마의 모습은 양육적으로 보여요? 비판적으로 보여요? 매우 비판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 부모자라고 적어주되 이거를 이제 좀 서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교류 분석 기존에 풀던 문제들보다 난이도를 좀 높여서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 좀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그 비판적 부모자 요거에 대한 답안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예, 아동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가르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해서 저희 교재 보시면 이렇게 규칙 가르쳐 주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지배적인 태도를 가진 자아는 비판적인 부모 자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염과 아까 요거 그래서 이 말투도 보시면 딱 비판적 부모 자아죠. 그다음에 이제 경계에 대한 내용. 아까 이제 블랭크에 들어갈 게 오염이었던 거죠. 배제와 오염이 있었는데 자 블랭크 그냥 오염만 적으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자아 경계가 침범당한 거죠. 그래서 부모자가 성인자를 침범해가지고 편견을 주는 거. 부모가 늘 했던 얘기.
이런 애들은 이래, 저런 사람은 저래,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 성인자가 이제 침범되면서 이 성인이 이제 이 아이가 편견이 생긴 겁니다. 이걸 이제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성인자의 아동자가 침범하게 되면은 자꾸 망상, 환상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성인자의 지금 부모자와 아동자까지 두개다 침범을 하게 되면 매우 정신병리적인 상태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그냥 오염이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에서 이제 블랭크 걸어놓고서 이면교류의 의미를 적어봐라 하는 내용이 나왔죠.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표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와는 달리 자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상보적인 교류처럼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적인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다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면교류라고 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메시지의 교류를 이면교류라고 한다. 노란색 표시한 거 그대로 적어서 서술해 주시고 가시면은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비 문제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정책 중에서 이런 각종 품질, 기능, 안전에 대한 표준이나 규격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자, KC마크, 문영향 마크 등 특정 마크를 제품에 붙이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도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 품질 인증 제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일단 저는 품질 인증 제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법과 리콜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장되는 소비자 권리를 서술해봐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이게 소비자 권리도 여러 단체마다 그 소비자 권리가 명명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보장되는 두 가지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저희 이게 품질 인증 제도 안에 이런 내용들을 묶어 써서 품질 인증 제도라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콜 제도라든지 그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경우에 어떤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냐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이제 보장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전할 권리, 리콜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미리 해소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미연에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이 뭐야, 오랜 기간 사용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하거나 교환을 요구하거나 또 멀쩡한 음식물에다가 뭘막 이물질 넣고서는 보상금을 챙기는 등 고의적,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당 명명하는 용어로 쓰라 그랬어요. 무슨 컨슈머? 예, 블랙 컨슈머 기억나시죠? 저희가 교과서 자료에서 블랙 컨슈머, 뭐 그린 컨슈머, 컨슈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앞에다 뭐뭐 붙여가지고 컨슈머 개념을 많이 붙였었는데 이렇게 악덕 소비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저는 풀이가 되어서 블랙 컨슈머라고 답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좀 봤고요. 어쨌든 올해 문제를 보면서 좀, 내년에 만약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아, 기출문제를 정말 잘 보고, 또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깊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문제 자체가 보니까 아주 깊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좀 많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패턴의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출해설을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올해도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